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 지원을 위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찾았습니다.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로 국민의힘 현역 최재형 의원, 개혁신당 금태섭 최고위원과 맞붙는 격전지입니다. 종로는 노 전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곳. 창신시장을 찾은 이 대표는 곽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의 꿈을 대신 이을 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. 이대로는 못 살겠다.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심판의 표를 던져서 이번 총선에서 쓴맛을 보여주셔야 합니다. 앞서 이 대표는 공천 갈등을 최소화하지 못해 부족했다면서도 국민의힘에 비해 물갈이 폭이 컸기 때문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. 구정물 공천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현역 불패, 썩은 물 공천이었다고 응수했습니다.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5명이 탈당하는 등 내홍이 깊은데 이번엔 비례대표 밀실 공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86세대 맏형격인 우상호 의원이 SNS에 자신이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4년 전과 달리 이번엔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전당원 투표 없이 전략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건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직격한 겁니다. 어젯밤 비공개 최고위에선 하락세가 완연한 서울 지역 여론조사가 보고돼 분위기가 가라앉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이 대표가 격전지 지원 사격에 나서며 국면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경선 결과 등 공천 갈등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